비가 조금씩 오는 아침입니다. 비를 싫어하는 용순이는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찬이는 나를 졸졸히 쫓아다니면서 아침 샐러드를 드시고 계십니다. 곰돌이는 귀가 거의 완치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. 조금 이제 귀지 같은 정도 나오는 정도, 염증은 거의 잡힌 것 같습니다. 이제 만성질환 치료는 오래 걸립니다. 약으로 잠깐 증상만 잡아봤자 재발하기 때문에 몸에서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요법, 허브요법들을 해야 됩니다. 비가 많이 오네요. 또 많이 오기 쏟아지기 시작하네요. 들어갈까? 운동장 말고 안으로 들어갈까? 안으로! 예! 들어갑시다. 운동장이건 아니건 다 좋아요. 다 좋아요. 다 좋아요. 들어갑시다. 비 맞지 말고 들어갑시다. 예! 들어갑시다. 찬양. 찬양. 오늘 간식은? 조금 남았어. 황태 북어채다. 알았지? 조금 남았네. 두 개씩 먹자. 자, 이제 각자 들어간다. 각자 집으로. 예.